문제거리는 늘 다면체. 이 방향에서 보면 크게 보이고 다른 방향에서 보면 작게 보입니다. 보는 방식에 따라서는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문제거리는 다면체적인 성격을 띠며 다른 방법이 없다는 태도는 있을 수 없다.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이 갑자기 장애를 만나면 필요 이상 곤란한 표정을 짓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. 그것은 문제에 대한 면역이 적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해결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. 그 문제가 본인에게는 매우 중대해서 생명을 빼앗길 정도의 충격을 받을지 모르나 같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사소한 문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문제를 어느 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. 그것은 바로 문제거리는 늘 다면체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현명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해도 놀라지 않습니다. 문제를 가장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. 더구나 보는 방식에 따라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. 현명한 사람은 충격을 받고 쓸데없이 당황하는 것보다 어디서부터 접근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할 것입니다. 문제거리는 다면체적인 성격을 띱니다. 그러므로 문제를 보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해결 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른 방법이 없다는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.